다시 랭겐보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양계장 공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오늘 발라 왔나 모르겠다. 오늘 발라. 아, 오늘 발라 왔구나. 야, 역시 발라가 와야 일이 된다니까. 야, 내가 거래 이 발이 시비디오 내려 이기 내는 내가 문 이기. 발라 지금 한국에 팬들이 많아. 에? 코리안 팬, 포크도 코리안 팬, 뿌르 발라. 지금 바닥에, 야,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일단 바닥에, 바닥 수평을 맞추고 있어요. 역시, 야, 우리 발라가 전문가야. 벌써 이쪽은 다 끝났네? 빠빠세. 예. 예, 이쪽은 벌써 다 끝났어요. 아우,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네. 에, 좋습니다. 아, 좋다. 역시 우리 맹겐보이의 전문가야. 아주 수평 작업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물을 이용해서 바닥에 수평을 잡고 수평이 끝나면 다시 이 위에 시멘트로 일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아따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따야. 불어 또와서 아세테 부아소. 부아소 아세테 부아소. 사세. 아, 우리 또 일하는 발라를 위해서 음료수를 지금 왕창 사왔습니다. 일하는 저 우리 발에게 발부터 먼저 한 잔. 발. 보고도 고래도 쉬. 아. M 두아. 나는 보고도 고래. 나 보고. 어이. 아이씨, 발 믿음직스럽다. 발라 믿음직스럽다. 오늘 또 잘 발라 주세요. 음료수 드시고. 화이팅. 안꾸라지. 발라 안꾸라지.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우리 새마을 센터거든요. 제가 오늘 좀 맹겐보이 마을에 늦게 왔어요. 일이 있어가 좀 늦게 왔는데 오늘 아침에 맹겐보이에서 다시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센터 주변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센터 앞에 네 그루를 심었어요. 전부 꼬르자 나무를 심었네요. 물도 지금 충분히 좋은 상태고. 아, 이 나무가 막 무럭무럭 크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도 취하고. 야, 여기도 좋고 잘 커야 되는데. 아, 정말 비 한번 와주면 좋은데 참, 비가 안 오네요. 여기 아주 좋은 나무만 갖다 심었네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아, 이 나무가 커서 이렇게 그늘을 형성해주면 사실 이 센터가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무슨 큰 행사를 하면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이 꼬르자 나무가 커주면 꼬르자 나무 그늘 밑에서 또 진을 치고 여기서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저 앞에 마을이 또 다른 마을이거든요.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맹겐보이 마을이고 여기를 경계로 해서 저기에는 이제
게이에, 맹게이에라는 마을입니다. 저기는 이제 가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뭐 아싼가이라든가 뭐 이런 가이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맹겐보이는 거의 이제 보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구분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나무를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심었어요. 마을 경계까지 딱 심었는데, 이 나무를 저쪽 가이 마을까지 계속 심으려고 했거든요. 당초에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 가이 마을에 촌장이 또 허락을 했어요. 나무 심기를, 가로수를 심는 걸 허락을 했는데,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또 저기서 나무 심기를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 마을까지 못 심고 여기서 딱 끊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아쉽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맹겐보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쪽에 저기 보는 우리 새마을 센터가 있고요. 바로 그 앞에는 마켓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장, 구판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구판장, 작은 마켓을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마켓 앞에도 우리가 오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거는 불꽃나무는 불꽃나무인데, 칠레 불꽃나무 가는 나무를 요 앞에다 지금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켓 앞에 저쪽 오른쪽 귀퉁이에도 지금 칠레 불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나무 심는 것을 방송을 할 텐데 제가 조금 게을렀어요. 여기는 정육점인데요. 여전히 장사는 잘 되나 봐요. 오늘 또 한 마리 양이 희생을 당할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물을 이용해서 바닥 수평을 초벌로 잡고, 이제는 이제 시멘트 가루를 뿌려서 아주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마신다 또 아따야. 예, 거의 뭐 세네갈은 아따야를 거의 달고 삽니다. 달고 살아. 아따야. 발라 세봉. 아 좋다. 시멘트 가루를 뿌리고 지금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안고는 안고는. 자, 자. 사바비에 사펠롱당. 알함둘릴라. 와, 오늘 또 고기가 많구나. 이야.
이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부 양입니다. 세네갈은 곧 따바스키라는 세네갈 최대의 그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집집마다 전부 양을 잡아요. 세네갈 전체가 양을 잡기 때문에 거의 뭐 양의 피바다 쪽에 아마. 따바스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양들은 이제 세네갈 양은 아니고 요유의 모리타니아에서 주로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양들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약간 좀 얼굴이 다르죠. 모리타니아 사람들이에요. 모리타니아 사람들이 세네갈에 와서 전부 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양 가격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뭐 중급 한 마리가 20만원 정도 한국돈으로 굉장히 비싸요. 조금만 좋으면 막 30만원, 40만원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또 도시로 갈수록 더 양값이 비싸요. 도시에는 막 50만원, 60만원 해요.